일이나 뭐 뭐든 불금이잖아요. 다들 할 일이 많았을 텐데 오늘 저희 보러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트와이스 사실 지난번 콘서트 때보다 지금 타이틀곡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다음 콘서트 때는 완전 타이틀로만 다 채울 수 있는 콘서트를 언젠가 꼭 하고 싶어요. 트와이스 항상 더 열심히 예쁜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트와이스 분들 2잖아요. 이번에는 저희가 원스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전국 콘서트에서는 거의 다 저희 노래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노래를 할까 이렇게 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했어요. 원스분들이 어떤 노래를 하면 좋아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재밌었나요? 이렇게 항상 열심히 해주고 도와주는 멤버들 너무 고맙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응원해주는 원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다시 판타지 밖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네, 마지막 멘트라니 정말 아쉽네요. 역시 콘서트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고맙고 우리 멤버들 또 너무 고맙고 고생해주신 분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우리 팀, 언니, 오빠들, 여기 콘서트 감독님, 스태프들 너무 많아서 그분들께도 너무 감사하고 오늘 첫 번째니까 이틀 남은 것도 더 열심히 힘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었지만 뭔가 확실히 지난번보다 조금 더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또 많이 콘서트를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많이 하면서 더 늦는 모습,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저도 뿌듯하고 원수도 뿌듯할 것 같아요. 열심히 할 거고 오늘 와주신 원수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자리에서는 되게 행복해요. 잘해야겠다는 부담감도 있고 욕심도 있지만 되게 저는 무대에 서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재밌거든요. 근데 혼자 이렇게 저희 트와이스가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것보다는 원스랑 함께 이렇게 무대를 하고 또 교감을 하는 게 훨씬 재밌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나한테 이렇게 원스랑 함께 하는 콘서트가 굉장히 소중한 거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은데 항상 원스분들한테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되게 원스 너무 소중해 라고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원스는 저한테 그리고 저희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했던 콘서트로 그 기억으로 저는 또 이렇게 1년을 살았는데 그 1년 동안 콘서트 그때의 기분을 잊지 못하고 계속 행복하면서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지금 원스랑 같이 있는 이 무대를 절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서 평생 저한테 소중하고 행복한 기억을 선물해준 원스 너무너무 소중해. 다들 바쁘시잖아요. 이 귀한 시간을 저희를 보러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처음 저희가 등장하고 천막이 올릴 때 너무너무 행복해서 웃음이 너무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로는 어떻게 말 어떻게 표현을 해요? 저는 그냥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빨리 대본하려고 이거 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죠? 저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제가 이렇게 완전 떨렸고 막 실수도 있었고 부족한 것도 많았는데 이제 완수가 이렇게 막 와 해주고 그래서 뭔가 무대를 뭔가 더 잘한 느낌이 더 들었고 일단 저 예쁜 말을 많이 못하는데 완수 너무 고맙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 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완수 얼굴